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27일입니다. 원래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요. 제가 이 영상을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무슨 일하고 이러느라고 바빠서 온도 체크를 조금 늦게 했는데요. 날씨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다고 돼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는 보통 이제 2도, 영하 2도 정도 되면은 그냥 내놓고 자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나 몰라갖고 지금 요 실내 온도가 지금 4도입니다. 문은 저 끝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끝에 저기는 반을 열어놓고 여기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열어놨습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덮고 잤는데요. 아침에 영하 4도라고 그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또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덮개를 덮어놓은 아이들을 보니까는 이렇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만약에 어저께 제가 이렇게 덮지 않았다면 이 서리를 다 맞았겠죠, 애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입지 않는 옷 이런 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덮어놨는데요. 아이들을 덮어놓은 거를 걷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서리 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덮어준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리가 많이 내렸는데, 그나마, 지금 8시가 이제 넘었기 때문에, 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걷어보는데요. 이렇게 걷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수건입니다. 수건이 굉장히 커갖고 이걸로 이제 가리기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 이제 걷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요런 그 캐시미어 철화 요런 거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 괜찮고요. 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 다 괜찮습니다. 네. 자, 창도 괜찮고, 창은 뭐, 워낙 또 괜찮죠. 그다음에 레티지아도, 이게 뭐야. 또, 새가 음란을 한줄 알고 놀랬습니다. 레티지아도 참 저기 마커스입니다. 마커스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이쪽에는. 이쪽에 우주모. 염자, 이게 뭐야. 저거구나. 갑자기 또 매비나금 떨어진 거. 네. 그래서 이쪽에는 다 이제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샤이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요 까라솔도 지금 밖에 있었잖아요. 까라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 아우, 다행이네요. 지금 요 염자도 지금 사실은 저번에 또 얼었다가 녹은 아이잖아요. 근데 요 아이도 그냥 내놓은 채로, 그냥 덮어놓은 채로 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저번에 제가 릴리패드는 어쩌면은 보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었는데요. 요 아이는 아직까지는 좀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요쪽 아이들은 다 괜찮고요. 로우도 저번에 이거 얼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괜찮습니다. 자. 요거 새들이 요렇게 파먹어갖고 요렇게 돼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아악무, 사랑무죠. 사랑무도 괜찮고요. 사랑무도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리가 많이 내렸죠. 수건 덮어놓은 거, 안 쓰는 수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덮어놨습니다. 다 서리가 지금 맺혀갖고 있죠. 지금 많이 녹은 겁니다. 그래도. 아유, 차가워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살펴봅니다. 요 아이들도, 레드 와인도 괜찮고, 파랑새도 괜찮고, 이제 아이들 다 괜찮습니다. 요 아이 정말 순환 많이 겪습니다. 이 추운데 저는 영하 2도인 줄 알고 덮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살아는 있습니다. 영하 4도가 넘어갔고, 그래도, 얘가 약간은 적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아이는 정말로,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자, 모리셔스도 괜찮고, 황홀한 연꽃도 괜찮고, 모리셔스, 그다음에 천대전송도 괜찮고요. 오아이니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아이들 괜찮죠? 발리나 네, 괜찮습니다. 저쪽에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는 또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요 마대포가 있길래 마대포도 한번더 덮어줬습니다. 요 아이는 뭐 그냥 괜찮겠죠? 요 아이들도 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8시 넘었잖아요. 이제 9시 되면 이제 햇볕도 나오지만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제가 이 아이를 들여놓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리가 왔는데 이렇게 안 덮어줬더라면 아이들이 냉해를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서리가 이렇게 내려왔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쪽에도 지금 저렇게 옷가지로 저렇게 덮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가려고 그러면은 한참 치워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도 이따가 이제 저옷저 덮어놓은 이불을 벗길 거고요. 이제 아이들 이제 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아침에 생장등 이렇게 켜서 이렇게 여기 셋, 3개,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이, 이쪽에도 이렇게 생장등 하나 켜서 이렇게 지금 생장등 4개를 이렇게 켜놓고 있습니다. 생장등을 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제 많이 내놓고 들여놓고 했을 건데 그나마 이제 그거 때문에 조금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영하 4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침이 지금 영하 4도였기 때문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날씨가 영하 4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도 영하 4도인데, 지금 이 아이들을 다 벗겼습니다. 이제 이불을 다 벗기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벗겼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래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내년, 이제 며칠 남았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